기타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Make It Boogie Fingerstyle 버전입니다. 이 강의는 남미철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펑키한 그루브가 매력적인 Make It Boogie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스 강좌에 앞서서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퍼커시브와 스트로크를 동시에 하는 건데요. 자, 6번 줄, 5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때려서 퍼커시브 소리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중지 약지손가락을 접었다가 피면서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밑에 줄들을요. 동시에 퍼커시브. 퍼커시브 하면서 얘네를 펴서 이런 테크닉 많이 나옵니다. 그 X 표시와 음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탑악보드 있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그럼 벌스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5번 프렛 1, 2, 3번 줄을 검지로 다 잡아주시고요. 1, N. 자, 1, N 두 번째 칠 때 약간 순차적으로 나라다 이렇게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1, N. 그 다음 2 부분에서 두 번째 박자에서 8과 그럼 X 표시 퍼커시브가 동시에 있죠. 이때 같이 쳐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잡았던 5번 이 세 개를요 살짝 떼서 뮤트 상태를 만들고 8을 잡고 퍼커시브와 스트로크를 동시에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이 8 소리만 8번 프렛 소리만 깔끔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치면은 다른 음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겠죠. 5번 프렛 잡았던 거를 1, N 하고 뮤트 시키고 8 잡고 2, N 1, N 2, N 1, N 2, N 네, 그 다음 세 번째 박자에서 이 5번 검지를 다시 잡습니다. 4번 줄, 3번 줄 3, AN 3, AN 1, 2, 3 자, 이걸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네 번째 박자는 퍼커시브 두 개 치고 해머리 중지 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는 폼을 위해서요. 다시 네 번째 박자 자 한번 한마디를 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다음 마디에서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7번 프렛을 검지로 다 잡고요. 그 다음 이 7 해머링 한 거를 한 칸 당겨서 8번 프렛 3번 줄에 8번 프렛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7번 다 잡고 중지로 8번 프렛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넘겨서 이렇게 첫 번째 치고 풀링 새끼손가락으로 10번 프렛 다시 떼고 다시 해줄게요. 맨 처음에서 치고 풀링 3개로 10번 잡고 그 다음 다시 떼서 7 2개 검지가 잡고 있죠. 자 그 다음 퍼커시브 두 번째 박스에서 하면서 폼을 옮길 겁니다. 5번 줄에 5 4 5 이런 식으로요. 5 4 5 이걸 잡고 2 자 두 박자를 이어볼게요. 세 번째 박자에서 중지 약지로 6번 프렛 7번 프렛을 잡습니다. 3 이 약지를 떼고 검지를 옮기면 5번 프렛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서 새끼랑 약지로 7번 프렛 두 개 잡고요. 밑에 두 줄은 살짝 눕혀서 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커시브 스트로크. 그 다음 두 프렛 앞으로 슬라이드. 그 다음 6번 줄. 두 마디 이어볼게요. 자, 이 패턴을 네 번 똑같이 연주해 주시면 벌스가 끝이 납니다. 벌스 맨 마지막 부분만 보여드리면, 자, 이 폼에서 동시에 연주하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끝난 방법은 치고 왼손을 떼서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 음이 이렇게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러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러스 부분을 한번 배워볼게요. 코러스 부분 처음에 3번 줄에 7번 프렛을 약지로 손가락으로 잡고요. 치고 슬라이드. 다음 약지가 다시 돌아와서 7번 한 손가락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줄, 3번 줄 두 개를 5번 검지로 잡고요. 세 개 동시에 쳐주고 해머링. 그 다음 다시 떼고 그 다음 이 상태 그대로 두 번째 박자 퍼커시브. 이미 얘가 5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떼서 3, 5. 자, 그 다음 다시 검지가 여기 4번 줄 5고요. 밑에 줄들 뮤트 합니다. 그 다음에 포커시브 스트로크. 그 다음 해머링. 그 다음 두 번째 박자에서는요, 아까 잡았던 이 폼 있죠? 이걸 할 건데 맨 처음에 이걸 잡고 풀링을 했었는데 이걸 반대로 합니다. 7에서 777에서 치고 해머링. 아까랑 똑같은데 네, 해머링 풀링만 순서가 바뀐 겁니다. 7 다 잡은 상태에서 777 치고 해머링 새끼로 10, 그 다음 다 떼고 7만. 다음 뒤에 이건 아까 벌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5, 4, 5 잡고요. 네, 그 다음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이 두 개 6, 7 잡습니다. 두 번을 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걸 끊습니다. 이렇게요. 스타카토 해주고 그러면 세 번째 박자까지 이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슬라이드 했던 약지 있죠? 얘를 퍼커시브랑 동시에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 줄들 막혀 있어야겠죠? 1, 2번 줄이요. 자, 두 번째 마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마디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그다음 세 번째 마디에서는 똑같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박자 바뀌죠? 퍼커시브하고 5, 5, 5 세 개 잡고요. 6으로 슬라이드. 세 번째 마디 해볼게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폼은 7, 7, 8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7, 7, 8. 이거를 맨 처음에 뗀 상태에서, 검지를 뗀 상태에서 0 치고 해머링. 그다음 퍼커시브. 그다음에 검지 다시 띄고 다시 한 프렛 뒤로 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세네 마디 한번 이어볼게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 줄은요 위에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고, 자, 마지막 두 마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해볼게요. 여기서 끊어줍니다. 잡아주고요. 맨 처음에 약지손가락을 5번 프렛에 오세요. 그 다음 치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 3으로 풀링. 그 다음 마지막에 5 다시 쳐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에서 한번 연주하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풀링.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엄지로 연주해줍니다. 박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마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이 마지막 음을 검지로 바꿔서 슬라이드. 했던 폼이죠. 그 다음 퍼커시브 하고 다시 폼 바꿔서 이렇게. 네, 마지막에 스타카토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디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이어지는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코러스 부분 한번 쭉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두 번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마디만 조금 다릅니다. 맨 마지막 마디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스타카토 하지 않고 끊지 않습니다. 내비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살짝 긁어주면서. 자, 마지막 두 마디만 해볼게요. 브릿지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줄에 6번 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줄에 5번 프렛 중지손가락으로. 자, 리듬 한번 해볼게요.
이걸 잡은 상태에서 엄지, 검지, 중지, 약지를 1, 2, 3, 4분율에 놓습니다. 자, 원, 앤. 두 번째 박자는 퍼커시브. 이어볼게요. 다음 세 번째 박자.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네 번째 박자. 천천히 이어볼게요. 원, 투, 셋, 넷. 이런 식으로 똑같은 리듬으로 계속 연주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마디. 이 중지를 한 프렛, 한줄 옮겨서 4번 줄에 5번 프렛. 그 다음에 검지를 추가해서요. 4번 프렛, 2번, 3번 줄에 4번 프렛 잡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리듬. 두 마디 이어볼게요. 자, 그 다음 중지 약지로 5번 줄 3번 프렛, 2번 줄에 3번 프렛.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올라가겠죠, 오른손. 자, 이거를 그대로 8번 프렛까지 끌고 옵니다. 거기서 검지로 4번 줄 7번, 그 다음 새끼로 3번 줄 9번, 그 다음 3연음으로 여기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의 끝자락 3, 3, 3, 3. 이걸 뭐다 이렇게 동시에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중지, 약지, 약지 이렇게 따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잡으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퍼커시브, 그 다음에 3, 2, 3, 2를 2번 프렛 3개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검지로 3번, 3번을 내려 따라 잡으면 됩니다. 검지로 다 잡고 3, 3. 네, 퍼커시브. 여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짜, 으짜, 으짜. 자, 다시 이 앞에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마디 폼은 엄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약지 4번 줄에 3번 프렛, 그 다음에 중지 3번 줄에 2번 프렛, 검지 이렇게 4개 잡은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요. 맨 처음에 중지를 뗀 상태에서 치고 해머링. 그러니까 중지만 뗐다가 잡았다 하면서 해머링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떼고. 네, 이 상태에서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마지막에 올 뮤트.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올 뮤트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6번 줄을 연주하면 됩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네, 마지막 업에서 긁어주면서 6번 줄을 오픈시킵니다. 나머진 다 뮤트 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코드 폼 중지로 5번 줄 7번, 그 다음에 6, 7, 8, 7, 6, 7, 8. 이걸 또 스트로크. 다음 슬라이드 하면서 다시 벌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트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번 프렛 두개 검지를 잡아주시고요.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리듬 원, 투, 다시 원, 앤, 투, 자, 쓰리, 자, 포. 자, 쓰리부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리듬으로 할 건데요. 코드 두 개로 연주할 겁니다. 7, 7, 8 이렇게요. 엄지, 검지, 약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엄지는 떼고 한 프렛 뒤로 옮기면 다음 코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꿉니다. 이걸 두번 연속해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5번 프렛 네 줄을 다 잡습니다. 검지로요. 여기까지 치고요. 새끼손가락으로 7번 프렛. 밑에 1, 2, 3번 줄 연주하고요. 그다음 풀링. 그 다음에 2, 3, 4번 줄. 네 번째 박자, 마지막에 해머리. 세 번째, 네 번째 박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마디 보겠습니다. 중지 7, 약지 7, 새끼 7. 그 다음에 6번 프렛, 2번 줄 6번 프렛은 검지로요. 여기까지만. 원, 앤, 투. 그 다음 코드는 6번, 7번, 6번. 6번, 7번, 6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새끼손가락으로 해머링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박자 끝자락에 쳐주고, 3에서 시작. 그 다음에, 다시 뗀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 바꿉니다. 똑같이 세번 반복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좀 달라집니다. 똑같이 잡는데요. 이걸 3연음으로. 그다음 똑같은 폼입니다. 동시에 치고 해머리. 다시 떼고 밑에 세 개만. 그다음 아까 맨 처음에 아웃트로 처음에 보였던 폼이죠. 이네개 잡고요. 새끼손가락 같이 잡고 치고 풀링. 그럼 이렇게 아우트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연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